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오늘이 바로 6월 26일, 어제가 6.25였고요. 오늘 이 6월 26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되는 대역사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원삼면에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의 바로 이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문, 이쪽이 투창리 부근이죠. 그리고 북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북문 쪽에, 그리고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문,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문,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정문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가 비약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 아마 여기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이 현장은 지금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새로 난 도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야, 여기에 도로를 빼고요.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 도로가 지금 보계 원삼로라고 해가지고 1.81km를 보상이 끝나고 지금 빨간 깃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공사는 내년에 3월 달에 여기 본격적인 4개의 펩 공장 가운데서 1개의 펩 공장이 착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도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사가 완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보계 원삼로 1.8km, 여기 독성리에서 17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이 가재원리까지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새로운 노타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도로는 전부가 지금 임시 도로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임시 이렇게 교차로가 형성이 돼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배감 쪽, 두창리 배감 쪽으로 빠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318번 도로가 여기에 6차선으로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임시로 이렇게 지금 노란 선으로 2차선으로 임시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원삼 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원삼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노탈이 있는 데서 이쪽으로 바로 빠져가지고 지금 빨간 선으로 돼 있는 이 도로가 지금 완성 하루 이틀 전이 되겠습니다. 아주 도로가 완성이 돼 있고 도로 선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이 도로가 완성이 돼서 원삼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도로가 잠시 멈추고, 이 도로로 해서 앞으로 엄청난 통행량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 도로 한번 나중에,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차로를 지나서 바로 요 부근입니다. 요 부근에, 이 부근서부터 지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한 10m 이상의 도로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에 있는 여기 용인 축구센터라든지 이런 건다 없어졌고요. 다 없어졌고, 여기에 있는 통산을 깎아 내려가지고 해도 이 도로가 지금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도로가 지금 10에서 15m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임시 도로라는 걸 알아두시고, 앞으로 57번 도로도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거로 생각이 되고, 자, 이 길로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계속적으로 2차선으로 양쪽에 펜스가 쫙 쳐 있으면서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에 보시면은, 여기 뭐 이마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뭐냐면은, 지금 그 변전소, 그 안성시 고산면 쌍지리에서 지중화 시켜가지고 전기를 끌어오는 전력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전력구 공사로 인해서 싱크홀 사건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이 목신리 쪽인데,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나오는 126만 평의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하단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현재 57번 도로가 연결되는데, 이 57번 도로도 아주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만은 100%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선이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 도로가 지금 여기를 확장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한천이라고 있거든요. 이 한천 왼쪽으로 해서 여기에 도로를 새로 낼 것이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확정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가 바로 그 지금 그 전에 태영 골프장이죠. 태영 골프장. 그래서 지금은 블루원, 태영 건설이 부도 직전 위기에 있어서 이 골프장도, 블루원 골프장도 이제 매각이 됐다는 소식은 있는데, 자, 블루원 골프장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순학질이라는 일자 눈썹에 김미와 개구우먼 있죠. 거기에 루켈이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자, 그 앞으로 해서 도로가 앞으로 4차선으로 날 것인지, 바로 그 앞에 한천 왼쪽으로 해서 이쪽 길로 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삼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지금 새로운 도로로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 부분이 지금 자연 녹지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원삼 SK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후 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후 신도시, 좀 소규모이긴 하지만은 24만 평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러한 배후 신도시가 하루빨리 결정이 돼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 지역은 미성숙지, 미개발지, 너무도 지금 그 개발이 안 된 상태여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아직까지 그 가격이 높게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삼 면사무소가 있는 요 부근, 여기가 상업지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근들도 가격이 너무 지금 호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가 이쪽에 대한 그 원삼 SK 하이닉스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쪽 부분에 또는 이쪽에 동문 쪽에 또는 북문 쪽에 과연 내년 3월에 4개의 펩 공장 중에 첫 번째 펩 공장이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은 산업 전사들이 15,000에서 2만 명이 들어오는데, 과연 15,000에서 2만 명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직주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숙소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현재 도로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문수산 터널로 가는 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여기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6차선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자, 여기는 지하로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도로는 이쪽에 문수산 터널에서 그 원삼 그 IC를 나와서 이쪽 도로로 해서 이쪽에 318번 도로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계 원삼로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좀 더 세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중요 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연구소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명한 포수는 아무데나 총뿌리를 겨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감이 통행을 하고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길목에 서서 사냥을 하듯이 진정한 투자가라고 한다면은 이 원삼 SK 하이닉스 어느 길목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2024년도 6월 26일에 여러분들에게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원삼면의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 부근에 126만 평의 SK 반도체 현장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